안녕하세요. The 4PM Duo. My name is Stephanie. Hello there. My name is Nick at the 4PM Duo. 네, 매주 너튜브로 찾아가는 여러분의 아싸 탈출기 인싸 영어 레슨. That's right. We will help you learn a new Korean word as well as in English. Let's begin. 봤지? 나 오하운 챌린지 중이야. 뭐? 오하운? 너 운동하는 거 보고선 오하 하고 놀라줘야 하는 거야? 알았어, 놀라줄게. 오하! 오와!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게을러져서 큰일이야. 에휴. 오하운 계획 세운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아, 모든 게 귀찮으즘, 귀찮고 하기 싫어. 오하운? 오하운? 오하가 울었다고? 정말? 왜? 뭐 때문에? 네가 울렸지? 나빴어, 나빴어. 근데 오하가 누구지? 오늘의 인싸영어는 바로 오하운. 네, 오하운. 오하운은 오늘 하루 운동의 줄임말인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하기가 쉽지도 않고 게을러져가지고 건강을 잃기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운동을 하자 하고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I guess in English we could say exercise just today. So it's an abbreviation of, you know, expressing everyday exercising or just for one day basically. Yeah. Just today. At least just today. Just today. Come 네. on. 보통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거창한 계획을 막 세우잖아요. 맞아요. 달리기는 몇 분, 윗몸 일으키기 몇 개, 발굽혀 펴기 몇 개 이렇게 막 2억에 차서 계획을 세우긴 하죠. 근데 사실 그걸 다 지키기 는 정말 힘들잖아요. 아이고, yes. 해봐서 알죠? 그쵸.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라고 생각하고 계획만 막 세워놓는 거죠. 그런 계획을 막 세우는 것보단 오늘 하루 운동, 오하운, 이게 낫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 운동이라고 해도 모이면 이틀이 되고 한 주가 되고 결국엔 1년이 될 수 있으니까. 와우. 생각만 해도 정말 뿌듯한데요. 오, 오하운, 오하운. 이렇게 생각만 해도 벌써 몇 달 막 운동한 것 같아요. 스테파니, 오하생만. 네. 오늘 하루 생각만 하지 말고 오하운 좀 해요. 근데 오늘 너무 춥잖아요. 내일부터 하면 안 될까요? 오, 추워. 아니, 내일도 춥고 모레도 추울 거예요. 그냥 오늘부터. 오늘 하루만 딱 해봐요. 알았어요. 코로나 시대 건강을 지키는 방법, 오하운. 저도 귀차니즘을 없애고 오하운 도전해볼게요. 지켜볼 거예요.